반등 상승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하락을 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11-2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간 7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라는 기업은 이제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 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하게 되면서 강세 이어나갔었던 모습이고요. 이후에 이제 수출 대란이 일어날 만큼 선박수가 부족할 만큼 이제 수출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해운 운임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 다가오면서 신고가까지 갱신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 이제 이 아래쪽에 지지선 약 4만 200원대 지지선 딛고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거래일 계속해서 반등 상승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반등 상승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하락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HMM 노사 갈등, 첫 파업 위기를 맞으면서 지금 약간은 약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사 갈등이 잘 해결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이 이루어질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노사 갈등 이슈 때문에 오늘은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HMM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또 엄청난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되면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반등을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약간은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얼마나 크게 반영이 될지 얼마나 크기가 클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양봉까지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강세 보이면서 반등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 지수 자체도 오늘 약간 반등은 주고 있긴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그래도 상승의 폭이 많이 줄면서 음봉까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아마도 HMM 또한 조금 약세 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만 빠르게 양봉 전환하게 된다면 HMM도 같이 강세 이어나가면서 반등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HMM의 주가의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사 갈등 등 내부적인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HMM이라는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4만 200원 부근에서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서 지켜보면서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서 지켜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 HMM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 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마다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모두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이제 주관적인 견해인 점은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선박이 부족할 정도로 임시 선박을 투입할 정도로 지금 수출의 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업이익과 실적도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모멘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HMM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HMM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이 거래일 반등이 나와 주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 이어나갔었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빨리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지, 동시에 매수세로 수급 들어와 주어야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또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이제 저희 김영재 소장님과 알파팀에서 VIP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은 옆에 보시면 VIP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어제도 VIP 종목이 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VIP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P 회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오셔가지고 이러한 정보들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VIP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 VIP 회원분들과 형평성상 종목명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왜 이러한 종목들을 선정하게 되었고 왜 이러한 섹터군들을 살펴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보시면 앞으로 있을 투자에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주식 투자가 어렵다 아니면 주식 투자 공부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VIP 가입을 하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 알파팀 수익률 같은 경우 VIP 매매 결산 오셔가지고 알파팀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알파팀 같은 경우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투명하게 모두 다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VIP 수익률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VIP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 위쪽에 있는 회사 번호로 한번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항상 이제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가운데에 이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부분에 이제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제 오전 7시 47분부터 리딩을 시작을 했고요. 먼저 이제 종목 추천에 앞서서 이 미증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전 9시가 되면 리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번주 금요일날 이제 자한 코스메틱과 그리고 예스24 일성건설 이렇게 세 개가 나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그 이후 리딩을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리딩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이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중률도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종목들, 무료 추천 종목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항상 열람해 보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추천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테마주 검색기도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테마주 검색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휴대폰 모바일 버전이랑 이제 PC 버전 둘 다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